50-50 결국 항고 결정.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기각됐구나. 아, 야, 기싸움 좆된다. 와, 씨바. 와, 얘네 기싸움 미쳤다. 아이, 기각되고 그랬으면 그냥 전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눈물에 사죄를 하고 또 잘 해보겠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됐다. 어? 앞으로 잘 해보겠다. 미안하다. 앞으로 팬들에게 잘하고 좋은 음악으로 좀 보답하겠다. 정도 해가지고 수습해가지고 좀 사장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잘 좀 지켜가지고 그 어? 도의적으로 좀 그렇게 좀 해결하고 가면 될 텐데 끝까지 가겠다네. 와, 좆되네 얘네. 와, 무섭다 무서워. 존나 포스 있게 생겼네.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냐? 이거 그거 아니야? 그 흠이? 흠이라는 그 몽골의 위위위위위 해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소리 나게 하는 거? 어, 흠이, 흠이야, 흠이. 아, 너구리 아저씨 돌아가셨구나. 별세하셨다. 어, 난 그냥 돈만 받으면 돼 했던 너구리 아저씨. 에이오에이 출신 초아. 갑자기 에이오에이 탈퇴했죠? 뭐 이유가 있었겠지. 뭐 남자 문제라고 소문이 났는데 잘 안 됐나 봐. 알바노. 드디어 이제 경찰의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허벅지를 쏘면은 6cm까지 뚫린다고. 어, 6cm까지 뚫리면은 저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권총 아님? 38구경의 10분의 1 수준의 살상 능력. 허벅지를 기준으로 뼈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최대 6cm 정도의 박히게 개발이 됐다. 그래도 주요 장기에 적중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권총 탄두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그냥 죽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하겠다. 어, 하도 욕을 처먹고 그래가지고 새만금은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해. 뭐가 너무 없긴 하더라. 나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어, 뭐가 좀 문제가 있어.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참나 씨발. 골 때린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선희님도 가만히 있고 있구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대단들해, 대단들해, 진짜로.
MBTI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을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취업을 위해 성격도 준비해야 되나? 취준생 올리는 MBTI 검사. 이 성향만 합격시키는 거 아니야? INFP는 안 뽑아요 회사에서. 이런 병신 같은 회사를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성향에 대한 질문이 왜 있냐?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일을 잘하는 것도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 새로운 관점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활동 완성한 성향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 집중력과 깊은 사고, 실수가 적은 편. 장단점이 있다. 요즘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그 MBTI 그 알파벳 그게 뭐야? T 아니야? T? 맞지? T가 뭐가 문제야? 남한테 민폐만 안 끼치면 되는 거지. 나 ISTP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ESTP랑 ISTP랑. 요즘 ESTP예요. 인스타에서 난리 났다. 새로운 논쟁. 연인끼리 여행 갔다. 15만원 보태라. 기름값까지. 기름값은 내가 왜 내? 너가 내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 갔다 왔으니까 너랑 나랑 반반씩 내는 거지. 그럼 오빠 차잖아. 그럼 오빠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잔 거 숙박비랑 관리비랑 다 내. 기름값? 엔진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값도 내놔. 70kg 이상 쇼바 값도 내라. 씨발 지랄들 한다. 지랄들해. 기름은 그냥 한 번씩 내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받아 처먹으려 그래. 그 여자들이 센스 있게 기름 한 번씩 넣어주고 그러면 되지. 기름값이 이거 왜 논란이 되냐면 여자들이 기름값을 안 넣어주니까 그래. 기름 안 넣어주니까. 한 번씩 기름 한 10번 만나면 10번 만나는 거 중에 한 3-4번 정도 넣어주면은 좋아하지. 만땅으로다가 좀 넣어주면 좋지. 그럼 그때 알 거야. 아 씨발 기름값이 이렇게 비쌌다고? 아 차 유지하는 거 존나 힘들겠네. 이 생각 든다니까. 역지사지야. 나 이거 용암액 만든 비용 존나 궁금함. 몇백억 들었을라나? 용암액 가봤죠? 존나 넓잖아. 압도되잖아. 이 스크린에.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와, 그 당시 환율로 600억에서 700억 원대. 세계 최고 퀄리티의 상영관이라고 하지만.
관 하나에 700억을 태우는 네놈들은 도대체. 전세계 IMAX 상영관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상영관으로 기록이 됐다. 아, 전세계 최고급이야? 용암액이? 미치긴 했네. 용암액 하는 이유가 있구만. 화면이 말도 안 돼. 인천 가봤다가 이건 유사 IMAX야. 용암액 갔다가 가보면은 유사 IMAX임. 아, 지금 최신 순위는 좀 바뀌었대. 1위가 바뀌었대. 우리나라는 4위래. 크긴 뒤지게 큼. 아, 이건 내가 꼭 보여주고 싶다. 매사에 냉소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거랑 냉소적인 거랑 구분해야 돼요. 자, 볼게요. 부정적인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부정적인 것 안에서 불안과 걱정이 있어서 그것에 시달려서 정서적으로 좋진 않지만 이 부정적인 사람은 최악을 대비하기 위한 차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므로 이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은 정말 역겹습니다. 가진 것, 이룬 것도 없으면서 남을 비웃으며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은 사회 곳곳에서 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성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남의 노력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지가 노력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근히 남이 실패하길 원하고 꼬꾸라지면은 꼴 좋다 한다. 성공에 배아파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합니다. 남을 폄하할 줄만 알고 뭘 하겠다는 열정도 일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기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세상 안에 가둬서 스스로 발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해야 돼요. 드웨인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 DC하는 새끼들이, 그리고 인방 보는 새끼들이 저런 새끼들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카페 닉네임 코트라는 분이, 예, 강한 어조로 또 댓글을 달아냈네요. 예, 맞아요. 냉소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좆밥들. 스테로이드 뽑으러 갑니다. 수고하십시오. 찐따들에 대한 특징. 찐따들이 못생긴 것도 많고 맞고 눈치도 없음. 못생긴 인싸들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애초에 못생겼으면 눈치가 없을 확률이 존나게 높아짐. 어렸을 때 또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임. 또래들끼리 충분히 유치한 짓도 많이 하고 조리돌림도 많이 하고 지들끼리 여러 번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은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지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성을 터득하게 돼야 되는데 이 찐따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성을 터득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이 해야 될 것,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유난히 팩트를 좋아하지만 그 팩트를 얘기하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런 형성이 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잘못을 하든 말든 애초에 배척부터 하고 어찌저찌 잘 어울리다가 조금만 스틀린 행동하면 다른 애들처럼 욕처먹는 거 10배는 욕처먹기 때문에 이 찐따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인싸들도 사람이기에 가끔씩 눈치 없는 행동들을 하지만 사람들이 너 이거 별로야 라고 하면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데 찐따들에게는 그런 기회 자체를 아예 안 줌.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찐따들이 실수를 했을 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는 짓도 좆같이 하니까 이게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해도 좀 아쉬운 사람이 있는데 같은 실수를 해도 되게 믿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사회적인 지능이 이제 후천적으로 발달을 하려면 공감 능력도 필요하고 나한테 맞은 세계들이 찐따인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저 작용을 해야겠지만은 딱 말하자면 사실 찐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 외모적인 것도 있겠지만 성격이 좀 크지 않을까? 근데 그런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이거는 가불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겠지. 근데 요즘 막 칼부림하는 새끼들 보면 다 찐따 새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불만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음흉하게 품고 있다가 팍 터트리는 거지 남한테 피해주면서. 성격하기보단 본인 포함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부정적인 부정 호르몬이 이제 온몸에 퍼지는 거지. 유난히 팩트 좋아하고 냉소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자기 자신한테는 그걸 대입을 못 시키는 거지. 그래서 찐따라는 거야. 그 확증 편향도 겁나 심하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은 이제 굳어가고 자기가 이제 자기 말이 이제 법이고 진리가 되고 그래서 나랑 좀 생각 다르면은 깎아내리고 그런 거지. 이거 악순환이야. 우리나라만 찐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전 세계적으로도 찐따가 문제야.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막 총기 난사하고 이런 새끼들 보면 다 찐따 새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 물론 뭐 억울하게 괴롭힘 당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저 있겠지만은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폭발시키진 않거든. 맞잖아. 유정호 이 새끼 100억 대 사기천 새끼 있잖아. 얘 이 새끼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잖아. 그 얘 징역 2년 6개월 받았네. 와 100억대 사기야.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100억에서 92억은 변제했다.
근데 어떻게 저기로 가볼지? 뭐 완전 저 구속이 돼버린 거잖아, 그지? 어,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님?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떨어졌으면 얘는 진짜 사는 거잖아, 이제 징역을 사기로. 와, 얘가 마지막에 내 방송 왔을 때가 그 무슨 게임 하고 있을 때 그때 돌아와가지고 막 뭐 만 개, 2만 개, 3만 개 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뭐 자기 화장품 뭐 좀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존나 했었는데 10원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랬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뭐 사기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 뭐 비누 팔고 뭐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해. 저 뭐냐 성지고 그 롤스로이스남 글마도 내 방송 왔었고 유정호도 내 방송 왔었고. 이거 뭐야? 영업방에 동물학대했던 유튜버 징역 4년? 식당 안에서 주문한 음식 갑자기 내던지고 예견 가게에서 동물 학대합니다. 아, 이 새끼 걔 아니야? 막 시장 가가지고 막 그 자영업자 킬러 맞지? 이 100원 받고 미친 짓거리 하는 새끼. 아, 이 새끼 방송에서 자꾸 어그로 끌어갖고 나한테도 그 지랄했었는데 씨발놈 잘됐다 이 병신 같은 개 새끼. 이 새끼는 진짜 찐따둥이 상찐따 씹찐따야. 얘 뭐 마약도 하고 뭐 별거 다 있더만. 그 새끼 맞지? 아니 근데 찌질이 되게 그 새끼 이거 150너 어 그 키 그 주성훈인가 맞아 158. 이 새끼는 4년 받았네. 잘됐다 씨발놈. 이름이 그 주성훈이라는 새끼인데 아주 그냥 그 좀 환경도 거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얘는 점점 얘는 이제 좀 방송이 그냥 얘를 망쳐버린 케이스 같아. 어 그 뭔 짓거리를 했냐면 뭐 자영업자분들 저기 가가지고 막 어 진짜 호로자스들 맞네 키키키키키키.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새끼들도 얘랑 똑같은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디 막 그 식당 같은 데가 국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어 그 막 장난전화 존나 하고 그 자영업자도 괴롭히는 그런 컨텐츠를 했던 새끼야. 어 시비 걸길 막 바람 그 강력약강이고 완전. 어 굉장히 빨리 지금 막 넘기고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건 좀 궁금한데 실제 채찍 마스터 우와 권총 쏘는 소리가 나네. 이거 근데 사람 맞으면 살 찢어진다 여러분들. 살 터져. 어 존나 위험한 거임. 어 귀도 잘라버릴 수 있어. 맞아 이게. 그리고 저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순간적인 그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마하? 저게 뭐 과학적으로 그게 있다고 했었는데 소닉붐이래. 소닉붐. 어 순간적으로 이게
촥 치는 게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공기를 가르면서 음속은 아니고 모르겠다 아무튼 아무튼 엄청 빨라서 저게 이제 그 소닉붐 같은 경우도 이제 제트기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막 찢어지면서 붕 터지잖아. 소리 엄청 크잖아. 그런 거래. 폭발력이래. 폭발력. 맞아. 음속을 넘는 속도가 맞아. 맞아. 음속을 넘는 속도래. 진짜 마지막으로 보자. 자, 요즘 MZ들은요 돈을 한 번에 다 쓴다고 합니다. 먹는데 돈을 아예 안 아낀대요. 봅시다. 유명 컬레버 운동화 vs 맛있는 음식. 차라리 맛있는 음식 먹을래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버는 돈의 몇 퍼센트를 쓰는데요, 용돈의 80%를 먹는 데다 쓴다. 아하, 식문화가 엄청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먹는 데다 써버리는구나. 한 달에 7-80%를 먹는 데다 써버린다. 5-60% 식비를 아끼지 않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박명수 어록에 그런 게 있었나봐. 한 끼에 30만원까지 써봤다고. 파인다이닝 디너 엄마랑 내가 번 돈으로. 와, 마통론 연전연승. 노나라의 감자 저런 건 율로족이 아니라 그냥 병신족이지 병신족. 아니 저 마통론이라는 게 요즘 주겔에서 존나 인기긴 한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고, 저렇게 돈 썼으면서 뭐 벌어놓은 거 가진 거 없는데 결혼 잘하려고 하면 진짜 죽탱이 쳐 까야 돼. 이거 팩트야. 이건 진짜 문제야. 이건 뭐 돈 벌어놓은 돈 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이응집. 남자는 뭐 몇 억을 해오라 그러고 몇 억 가진 남자랑 그 결혼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쓰레기 짓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에 흥청망청 쓰고 그랬던 거를 남자한테 청구해서는 안 돼. 그거 개 쓰레기 짓이야. 남자가 허락하면? 허락하면 그냥 퐁퐁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남자가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에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해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면은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의 배려를 하고 이 남자를 이해한다면 이 남자의 일생이 나랑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걸 인지를 했다면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되지. 사랑 6개월 간다 큐. 그럼 그 개 족같은 심보야. 그 돈 벌어놓은 거 젖도 없으면서 10년 동안 일하다 결혼하려고 하는 거는 모아놓은 거 보니까 1억쪽은 안 되던데 리스펙하. 그럼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 건데. 그래서 뭔가 나는 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야. 돈 제대로 벌어놓은 여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몇 명일까요? 요? 예. 자, 랄프야 좀 치워줘. 아니 나는 그 솔직히 내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고. 물론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방송 나 지금 뭐 오래 했고 또 나름대로 뭐 많이 모아놓기도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뭐 내가 뭐 떵떵거릴 수 있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40억 70억 건 개소리고 그 정도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맞춘다라는 거는 이제 너무 양심, 비양심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예, 진짜. 그걸 뭐 사랑으로 극복하고 뭐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다 할게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하고 진짜 여자가 너무 괜찮은 여자면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쉽지 않지. 예, 쉽지 않지.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나는 벌써 이제 그 뭔가 여자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 여자 나이가 막 27, 28 정도 돼. 근데 그 나이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대책 없이 뭐 하는 것도 없고 막 이래버리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난 좀 아니라고 봐. 뭐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뭐 아버지 수술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이 막 많이 나가가지고 결국은 많이 벌어놓은 게 없지만 앞으로 벌을 생각이 있거나 뭔가 확실한 플랜이 짜여져 있다면 그런 경제관념을 가진 여자라면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어이씨 결혼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뭘 위해서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내고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에다가 때려박았는데 아무나랑 결혼하면 좆되는 거야. 그죠? 조금만 봐주세요.